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 앞서 1시간 전에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 관련해서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정 사항이 있어서 다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항은 이번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공탁금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다수 또는 반복적 사고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방망이 처벌의 근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이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대폭 상향했다는 형량 범위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을 기본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경인자 삭제는 긍정적이지만 그럼에도 경영 책임자 등이 악용할 여지가 있어 그 기준과 적용 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으며 개정된 산안법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정의당은 시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